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술해야 좋은 거는 아니에요. 정말 꼭 구술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 사람마다 신이 없고 살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꼭 구술해야 되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그 무속인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. 지금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신기가 조금만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우울증만 있어도 다 신이라고 내림굿들을 해서 다 그냥 지하실방에 깃대 꽂아서 다 앉혀놓는데 저는 정말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꼭 구술해야 될 분은 정말로 그 귀신이 몸에 씌어가지고 진짜 완전 빙의가 왔을 정도로 됐을 때는 진짜 구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그만 부적이라도 한 장 그 지니고 다니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한 버스에서 사고가 났는데 유일하게도 그 부적을 지닌 사람들은 뭐 얼굴이 찢어지고 팔이 나갔는데 옆에 사람은 죽어도 나는 그렇게 다리 하나가 잘리더라 하듯이 100%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거.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너무 차도 많지만 또 차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다 배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앞으로 사고사들이 많을 겁니다. 우리나라가. 사실 일본 같은 나라는 그 좁은 길에서도 정말 차가 지나가면은 진짜 벽에 다 붙어서 있어요. 그 좁은 도로에도.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차를 안 무서워하는 성향이잖아요. 차가 비켜가는 세상이잖아요. 그래서 그것이 좀 굉장히 이면적인 세계. 사고율들이 앞으로가 더 많다는 거. 상하집 가실 적에 사람들이 대위 뭐 소금을 가지고 가고 팥을 가지고 가고 제일 그 상하집의 비방법은 꽃게 있죠. 꽃게. 꽃게 왕다리 찢기달. 그거를 항시 이렇게 큰 거를 하나 왕다리를 떼서 비닐에다 싸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얼려놨다가 상하집 갈 때는 왜 아무나 하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. 사람이 하루에 살이 세 번 간다 그러죠. 몇 시에 살이 가면서 내가 거기에 합류가 되는 사람이고 사람마다 띠별대로 다 다른데 뭐 똑같이 10명이 상가집을 같이 가는데도 한 사람만 갔다 와서 몸이 아프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먹으면 토하고 미식거리고 자꾸 막 온몸이 쩌늘리고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꾼다든가 그것 보고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일컫는 말이 상문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상문들을 비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꽃게다리를 상가집 갈 때 주머니에 넣고 가셨다가 상가집에서 다 식사하시고 일 보시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상거리길에서 뭐 집 오기 전에 뭐 100m도 200m도 상관없어요. 50m든 오기 전에 우리 집에 보이면은 거기 상거리길에서 그거 꺼내가지고 뚝 자르면서 개다리 뒤로 던지면 말 그대로 개는 집게다리잖아. 개 상문이 낀다는 것은 찝힌다는 것이거든. 부러뜨려서 건너뿌리면 그 이상 상문은 없어요.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때에 할머니들이 항시 게장을 담궈놨었어요. 항아리에다가. 그 상문 비방하느라고. 그래서 옛날에는 까만 게가 있었죠. 조그만 게. 그래서 게장을 담궈놨던 것은 상문이 끼면은 그 게를 이렇게 홍두깨로 때려서 바깥으로 던졌었어. 그게 최고의 비방술이에요. 사실은. 안 그러면은 손바닥에다가 상가집 갈 적에 빨간색으로 임금왕자 4개 써가지고 가서 집에 와서 싹싹 닦으면 되고. 제일 간단한 표현. 그런 거면 되고. 뭐 별거 큰 거 아니에요. 우리네도 산에 가서 기도 갔다가 산에 기도를 가다 보면은 똑같은 길을 갔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길가에 오늘 묘가 만든 곳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제자들하고 전부 같이 갔다 왔어도 누군가 하나는 갔다 와서 고통을 받아요. 그럴 때는 우리도 뭐 진짜 그런 비방술로 풀어주듯이 너무 무시하면 안 돼. 너무 보죠. 그렇다고 너무 100% 너무 거기에 인지하고 빠지라 소리는 아는데 그래도 비켜갈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. 사실은.